Hey guys, it's Jojo Wright. Top secret location. Can't tell you guys where we are, otherwise, you know, bad things would happen. But look who is here, Sugar. How are you, man? Yeah, <laughs> Hey, how are you? Uh, are you enjoying your trip to uh, LA to the U.S. this time around? Oh, <laughs> uh, 저는 개인적으로 uh, LA를 do you have a favorite Korean place here in LA? Stop it. Really? Jumping into the album, um, the first track, the, the, the one with IU, the legendary IU, uh, been a fan of hers for a minute. What's, what was it like working with her? 그냥 뭐, A 때한번 작업을 했던 친구고, 실제로 친구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회사 대 회사로 이야기 없이 그냥,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했었고요, 작업하는 과정 자체는. 그리고 뭐, A 수작업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뭐, 저는 이미 가이드가 다 되어 있는 곡을 그냥 보냈고, 그 친구가 녹음을 해서 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항상 그 친구랑 지금 두 번째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어그 누구보다 되게 영리하고 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보니 사실 크게 걱정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Uh, let's move on to uh, the video h a g a m Um, the, what does it mean? I know it means basically uh, lifting a ban, or a, but what from your point of view, what does it what does it mean? 난 처음에 디지털 <laughs> 작업했을 때 이비트를 만들어놨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쓰이는 악기들이 리듬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럼 쪽 단을 제외하고는 다 국악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금이라는 악기도 쓰였고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쓰였고 그리고 대금이라는 악기도 쓰였는데 어, 물론 제가 이렇게 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펙터를 써 가지고 그게 그 악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야금에 막 엘렉 기타, 디스토션을 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메인 테마가, 해금이라는 악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금의 해금이 추가되는 악기다 보니까 곡제목은 해금이 되는데, 사실 해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이제 금지된 것들로부터 해방이라는. 근데 저한테 해금은, 이제 하나의 챕터를 또 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눈치 보고 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꽤나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의 이제 해방과 어, 어느정도의 이제 내 자아가 성숙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많은 고민들로부터 이제 탈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작업했습니다. 을 Is that kind of maybe this might be a s k i n kind of walk me through the meaning behind that, and I'm sur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what you just said.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는 여러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 때마다 그거를 이제 꺼내 쓴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비디오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제 어쨌든 그 둘의 인물이 다 저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했고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 상황 같은 것들을 비디오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데시타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저 또한 많이 배우고 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 때 되게 어, 어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고 되게 즐거웠어요.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myself included. Um, on a lighter note, in the uh, video, uh, you stole a bag of tangerines. Uh, you know, fans' army are convinced that you are obsessed. With tangerines. Is that true? 어릴 적부터 귤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 한국 귤과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 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적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귤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한 박스를 사놓으면 이제 형이랑 한 이틀? 3일이면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귤을 좋아했어가지고. 손이 항상 겨울에 노랬었죠. 어... 지금도 귤 자주 먹어요. 귤 좋아해요. <laughs> 그런 약간 오렌지, 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되게. What's the most tangerines you've eaten in one sitting recently? 네, 지금 이제 한국은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귤 시즌이 끝났는데 뭐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 하는데 간식으로 이렇게 귤을 갖다 주셔가지고 그좀 많이 먹었어요. I need to get some tangerines. That's what's. Yeah, seriously. Hey, uh, the evolution of the scar effect. Um, it began, I know, in an earlier video, and uh, like a lot of fan theories on this as well. What does the scar effect mean to you?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제가 상처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 사실은. 어, 뭐뭐 뭐 타인을 통해서 상처를 받든 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수 있고 안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이제 지나가는 말들조차도 그리고 지나가는 상황조차도 다 상처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나의 흉터들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 나한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나의 해석이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 어 저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덜 신경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아미달라라는 곡이 이제 결국 저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추타와 어, 해금의 그 눈까지도 이어지는 건 거죠. Congrats on being an NBA ambassador. Is that? It must be a blast. I'm assuming, right? 아니 뭐 NBA 되서 되게 좋은데, 아씨 내가 NBA 뭘 공부를 하겠어? NBA가 더 큰데, 근데 기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경기들을 다볼수 있어 너무 좋고 그로 해서어뭐 저를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또 NBA 나 이제 농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에, 의미로 되게 제가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Two more questions. One question. Message to the fans. What do fans in the U.S. and everywhere for that matter need to know from you? 되게 오랜만에 이제 미국을 어, 또 왔죠. 어, 사실은 일곱 명이서 함께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싶었지만 에, 지금 상황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어, 좀 놀랐어요. 되게 오랜만에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거였고 어, 또 이제 스타디움 공연을 하다가 저 혼자 이제 아레나를 들어간 건데 어, 정말 변함없이 큰 응원과 함성을 주셔 가지고 어 사실 첫 공연할 때 그걸 알거든요. 이제 이 투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첫 공연부터 너무 큰 인상 깊은 음, 함성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Beautiful. My final question. I am obsessed with the paranormal, ghosts, UFOs, haunted houses. I've spoken to you guys about this before. Have you, Sugar, August D? ever had a paranormal encounter. 연습생 때 경험을 뭐본 뭐, 적은 귀신을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뭐꼭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는 그 편견 자체가 굉장히 공포영화가 준.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나 오늘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귀신도. 어. Let me okay, I've, I've talked to several you know artists from Korea and they tell me they, the theory is they think the, the performance rehearsal studios are haunted because spirits are attracted to mirrors and music. Do you have any theory on that or am I just crazy?. <laughs> right. god thank you for letting me chat with you here and best of luck with everything and congrats oh, thanks so much. at the end of every interview fist bump to make it official yeah. Bang